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치타는 육식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동물로 유명한 포유류입니다. 그 특이한 외모와 뛰어난 스피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평원지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치타의 특징적인 외모는 그 긴 몸과 높은 다리, 작은 머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긴 다리는 빠른 달림을 가능하게 해주며 근육질의 몸은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높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제공합니다. 치타는 높은 속도로 달리면서 사냥을 하는 육식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냥 전에 특정한 전술을 사용하여 먹잇감에 접근하며 달리면서의 힘과 스피드를 이용하여 높은 확률로 사냥을 성공시킵니다. 그들의 주된 먹잇감은 영양가 높은 작은 동물들로, 많은 경우 영양 공급을 위해 단일 먹잇감을 선택하며 빠른 속도로 추격하여 잡아냅니다. 하지만 치타는 사람에 의한 서식지 파괴와 사냥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냥이 끝나면 빠른 속도로 먹잇감을 먹고 즉각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호 노력이 필요한 동물로 간주되며 자연에서의 치타의 생존을 위해 꾸준한 보호와 보전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치타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동물로 유명하며 사냥을 위해 특별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멸종 위기에 처한 치타를 위해 우리의 보호와 보전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